크림을 우유통에다 줄 좀 말아먹는 마당에 있던 동그란 화분 세숫대야 바퀴 달린 자전거를 빼앗은 후 동그란 의자, 밥상, 물컵, 스탠드, 시계, 온도계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아기의 동그란 우유통까지 빼앗았어요. 다음에는 음악회장으로 갔어요. 음악회장에서는 어떤 동그란 물건이 있었을까요? 음악회장에서 잘 들리려고 그거 구멍 뚫어 동그라미에 구멍 뚫린 거예요. 햄버리. 소연이가 얘기해줘. 저는 안 해. 작은 큰 북이 있어요. 동그란 큰 북, 작은 북, 탬버린, 신발지를 빼앗은 후 동그란 마이크와 스피커도 빼앗았어요. 이젠 더 이상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어요. 다음에는 유치원으로 갔어요. 유치원에는 어떤 동그란 물건이 있었을까요? 탬탬벌이 있어요. 고소리 있었어요. 뱀이 뭐고? 축구! 축구! 축구할 땐 뭐가 필요한데요? 축구공! 축구공! 축구공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동글! 그렇군요. 축구공을 빼앗은 후 농구공, 야구공, 탱탱볼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구슬치기 하던 아이들의 구슬도 획! 빼앗았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동그란 것은 사라져갔어요. 며칠 후 임금님, 세상의 동그란 것들은 모두 빼앗아서 궁궐 뒷산에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안심이야, 안심! 어떤 것이 있을까? 둥글둥글 맛있는 호박! 동글동글 접시도 있지! 땡글땡글 탱탱볼, 동글동글 축구공! 하지만 임금님은 명령했네. 모두 모두 없애버려! 둥그란 호박도 없애버려! 접시도 없애버려! 없애버려? 동그라미 없어도 되는 걸까? 동그라미 없는 세상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나! 둘! 그리고 셋! 야호! 세 개나 찾았다! 아니, 자꾸 뭘 찾았다는 거야? 동그라미를 찾아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도 다 사라지면 큰일이잖아요. 뿅! 아하, 역시 콩떡이 나온 생각이야. 동그라미가 없어지면 불편하긴 할 거야. 불편할 뿐이겠어? 내 생각에는 아주 큰 소동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떤 소동이요? 소동? 글쎄, 그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까? 동그란 축구공이 사라지자 아이들은 삼각형 축구공을 만들어 축구를 했어요. 아야, 내 발가락! 아야, 내 머리! 다친 아이들은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궁전에서는 마차 바퀴가 없어져서 마차를 못 긁고 갔어요. 수박이 아니라 레몬이야, 사과야, 매운. 그런 동글동글한 과일들도 없어지고 마차에 달린 바퀴도 없어지고. 마차를 멈추어라. 엉덩이가 아파서 탈 수가 없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하나도 없잖아. 어휴, 동그란 과일도 먹고 싶고 마차도 타고 싶은데. 왕은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우리 장난감을 돌려주세요. 자전거랑 축구공도 돌려주세요. 안 된다. 그 동글동글한 물건 때문에 내 사랑하는 공주가 다쳤다.
공주님이 다친 건 호박 때문이 아니에요.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둔해진 거라고요. 맞아요. 굴러온 호박을 피하지 못한 게 잘못이에요. 뭐라고? 왕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공주가 정원으로 나왔어요. 호박을 맞은 날부터 꼼짝없이 방 안에서만 지내던 공주는 호박보다 더 동글동글해져 있었어요. 아니 공주야, 밖에 나오지 말라니까 왜 나온 거야? 왕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아! 저 여자가 공주야? 공주도 동글동글하잖아? 맞다, 동글동글해. 그럼 임금님, 동글동글한 공주님은 어떠실 거예요? 세상에 동그란 것은 다 사라져야 한다면서요. 뭐라고? 왕이 고함을 지르자 그 목소리는 동그란 물건들이 쌓여있는 뒷산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동그란 물건들이 와르르 무너지더니 대굴대굴 정원으로 굴러왔어요. 아이들은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렇구나. 아이들은 굴러오는 물건